차량 소음도 소음이지만 마스크와 얼굴 가림막을 해가지고 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별도로 녹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집 앞에서 지프니를 타고 PLDT로 이동합니다. 전에는 기본 지프니 비용이 기본 8페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11페소로 올랐답니다. 그리고 집 앞에서부터 가이사노몰을 지나서 CTO를 조금 지나서 가이사노몰 지나서 그 내리는 데가 11페소였는데 18페소로 올랐답니다. 그래서 둘이서 36페소를 내고 PLDT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가이사노몰을 지나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PLDT가 있습니다. PLDT 도착은 7시 40분경 했고 우리 앞에 12명 정도가 먼저 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받은 넘버는 16번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도 아는 사람과 친척들 백을 써서 먼저 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 같습니다. 9시부터 업무 시작인데 8시가 되기도 전에 도착하여 기다립니다.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새로 이사할 집으로 인터넷 이전 설치를 요구하러 온 것입니다. 업무 시간은 9시입니다. 우리 순서가 될 때가 11시경이었습니다.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와서 결국 11시 반에 신청을 하고 온 것입니다.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출발해서 11시가 돼서야 끝을 냈습니다. 11시 30분경에 끝났습니다. 한국에 계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.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랑 결혼할 분이라면은 특히나 결혼해서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 사시려는 분이라면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, 그 다음에 성격 급하신 분들, 그 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적극 만류하고 싶습니다. 정말로 혈압 터지는 순간입니다. 7시가 되기도 전 집에서 나와서 11시 30분이 돼서야 업무를 마쳤습니다. 무슨 업무? 인터넷 이전 신청입니다. 인터넷이 이전되는 바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 신청만이 그렇습니다. 약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온답니다. 그러면은 그때 이제 스케줄 잡아서 이전을 해야 되겠죠. 고로 우리의 이사 계획도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얼마야? 얼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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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? 10?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. 야, 이거 진짜 한 10년 만에 사먹는 것 같다. PLDT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아침도 먹지 않고 가서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와서 허기진배를 채우고 그리고 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